예, 각 장르의 대표분들이 나오시는데 네. 정통 발라드예요. 지금 발라드 대표로 나왔어요. 어, 저희는 그냥 발라드도 아니고 정통 발라드예요. 네. 저희는 조금이라도 네. 엇나가지 않습니다. 정통으로 발라드만 합니다. 예. 어떤 발라드의 어떤 감정? 예를 들면 일단 본인들의 주특기. 저희들의 주특기라고 하면 좀 더 진정성. 그리고 또 발라드 안에는 사랑과 추억 많은 것들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별만을 고집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별 노래의 장인. 아니 저 기사에서 봤는데 예. 조남지대는 어떤 노래라고 하시면 할 때 이별의 쓰라림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별의 쓰라림은 이 친구의 미성과 저의 탁성 포효. 아 근데 개그맨 분들이 보통은 밝은 노래 부르시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이쪽 장르를 택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행사도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네. 행사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네. 왜냐면 사실 저희는 막 행사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네. 저희도 같은 이제 개그맨 분들이 워낙 또 신나는 분들도 그렇죠. 많고 그게 성공 공식이에요. 이제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성공 공식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 아, 두 분도 음악 좋아하시죠. 네. 네.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 공식을 따르지 말자 우리는. 우리는 네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 길을 가자.